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그 문제를 가지고 푸는데,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면 앞부분은 조금 이게 뭐냐면은 재미없다. 뭐 없다? 재미없다. 그래서 앞부분에 막 이게 작은 내용 나와 있는데, 그럼 문제가 이거 나올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은, 나올 가능성은 거의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부분은. 막 내용 많아도.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50%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머리 아픈 거에 비해서 그래 별로 소득이 있다 없다? 없다 말이지. 근데 이제 여러분 시험에 뭐가 나오느냐는 걸 일단 이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 지금 이제 만약에 우리 총칙에 몇 개냐면은 10개거든. 그지? 총칙 10개, 물건 몇 개? 14개. 계약법. 계약법 몇 개? 10개. 대체적으로 그렇다. 특별법. 특별법 몇 개? 6개. 딱 정해져 있잖아요. 특별법은 그죠? 15%. 40개 중에 이렇게 해서 40개단 말이지. 응? 그러면 이제 요 총칙은, 그러면 이제 총칙은 이제 한번 나눠보면, 총칙은 이제 몇 파트로 나눌 수 있노? 법률행위, 그지? 그 다음에 무슨 표시? 의사표시. 그 다음에 뭐? 대리, 그지? 그 다음 무효취소. 그 다음에 부관. 이렇게 해서 크게 5개로 나눌 수 있거든. 몇 개로? 5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럼 여기서 가장, 그럼 여러분 자동차에 해당하면 엔진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고? 의사표시하고 대리다. 의사표시하고 뭐다? 대리. 여기서 10개 중에 몇 개 내냐면 보통 한 5개 낸다. 그럼 이제 5개를 가지고 세 파트 내거든. 근데 이제 요 무효 부관이 있는데, 여기서 그럼 법률행위 무효 부관 중에서 가장 조금 떨어지는 게 어디가? 부관이 조금 떨어진다, 중요도가. 그래서 부과도 한 개 정도 나온다. 응? 그러면 이제, 그럼 법률행위하고 무효취소인데, 무효취소도 한 개 아니면 두 개. 많이 나와야 두 개다. 무효는. 무효 파트에. 무효취소 파트에. 그럼 요 두 개 나오면은, 결국 요거는 몇 개? 법률행위는 몇 개고? 두 개지. 요게 만약에 두 개 나오면 요거 몇 개? 두 개고. 근데 이제 요게 만약에 무효가 한 개가 나오면은 요 법률행위는 몇 개? 세 개. 이렇게 나온다고.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럼 법률행위 만약에 세 개 나온다면 한 개는 무조건 정해져 있거든. 그렇지. 103, 104. 그럼 요 법률행위 파트에서 한 개는 몇 조? 103조와 104조. 요 둘 중에 한 개는 꼭 내거든. 이제 공부를 이제 문제풀이 하니까 알면서, 그럼 103, 104는 꼭 대비해놔야 된다, 그지? 103, 104는 꼭 대비하고 한 개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가지고 잘 내노? 이제 여기 뭐, 처음 하는 사람 없으니까. 이제 뭐 가지고 내노? 뭐가 중요하노? 그렇지, 불능. 두 번째는 뭐, 불능을 가지고 낸다고. 불능. 불능은 두 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오늘 가위하는 형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건 뭐, 원시적 불능과 무슨적 불능?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뭐? 유효. 그럼 여기서 잘 내는 거는 무슨적 불능을 하고 내노? 후발적 불능을 가지고 내잖아, 그지? 그럼 후발적 불능은 어떤 용어를 써노? 아니, 총칙에서 공부 좀 해라, 문제. 응? 후발적 불능은 유죠. 승립 후 어쩌고저쩌고 불능 이렇게 나온다고. 뭐 후? 계약이 승립 후 어쩌고저쩌고 불능 나오면 그거는 무조건 뭐? 유효. 무슨적 불능이니까 후발적 그렇게 나온다고. 근데 승립 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불능이 되었을 때 무효다 하면 OX, X. 그럼 승립 후 어쩌고저쩌고 불가능해도
유효다 하면 뭐, 오, 이렇게 나온다고. 그게 문제 유형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어야 그냥 한 개도 생각 안 나고 읽으면서 나중에 답 맞추겠다 이러면은 57.5점 간다고 나중에. 응? 그 다음에 어쨌든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뭐, 유효인데, 원시적 불능은 두 개. 뭐, 전부와 일부. 전부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그지? 일부 원시적 불능은, 여러분, 어? 754종. 뭐, 담보 책임이 있지, 담보 책임. 어느 거?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 몇 개 있노? 다섯 개 있잖아. 전부, 일부, 수량 부족, 용익적, 담보적. 그게 어느 거? 수량 부족.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 있잖아요. 100평 계약했다. 100평값 줬다. 나중에 뭐 해보니까? 그렇지. 어우, 잘하네. 실측해보니까 몇 평? 90평밖에 안 되더라. 그걸 수량 부족. 그건 처음부터 몇 평이 모자랐다? 10평. 그치? 그거. 그걸 여기서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렇게 표현하고. 후발적 불능은 두 개지. 그치? 채무자의 무슨 사유? 귀책 사유. 있는 후발적 불능, 이행 불능. 이행불능을 가지고 주로 잘 내는 게 무슨 매매? 이중매매. 이런 거 가지고 낸다. 문제집에 말 많아도 앞부분은 조금 이게 우리 비효율적이다. 우리 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책이. 앞부분은 열받으면 몇 조만 하고 103, 104 하고 이렇게 단타로 된 거 할 필요 없고 긴 거. 사법시험에서는 꼭 해야 되거든. 어디에서는 꼭 해야 된다? 사법, 중개사에서는 요거 하고, 긴 거 이렇게 쭉 한가 하고, 앞에 거 막 이런 건, 여러분 또 뭐 수업시간에 안 한 것도 몇 개 있다. 그 다음에 채무자의 무슨 사유 없이, 귀책 사유, 후발적 불능, 무슨 부담, 위험 부담, 요거. 요거 하고, 또 뭐 있노, 또. 또 뭐 있노? 세 번째. 강행규정, 임의규정, 단속규정, 요 세 개 가지고 잘 내지. 그럼 여기 이제 단속규정 잘 낸다, 이게. 무슨 규정? 단속규정. 그런 거. 이런 게 이제 나온다고, 여기서.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노? 네 번째. 또 뭐, 순서 없이 한번 해보라. 요건, 승립 요건과 효력 요건 가지고 내는데, 요거 뭐, 특별적 승립 요건. 특별적 승립 요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요물 요식. 무슨 물? 요물 요식. 그지? 그럼 요물 계약의 대표적인 요물 계약은 어떤 게 있노? 현상 광고지. 현상 광고는 오케이 해도 승립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광고에서 정한 행위가 있어야, 어떻게 한다? 승립. 그치?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도 요물이지. 계약금을 뭐 해야? 지급해야 승립한다. 그 다음에 혼인, 이혼, 뭐가 있어야? 신고, 유언에서는 뭐, 방식, 그런 거. 그래서 특별적 승립은 요물 요식이다 하는 거, 그치? 그 다음에 특별적 효력을 가져야 된다. 문제집 없어도 선생이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누가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선생. 그지? 특별적 효력 요건은 어떤 게 있노? 대리권 존재. 예? 그 다음 뭐, 위원회에서는 뭐, 사망. 그 다음 뭐, 조건과 뭐, 기한.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은, 토지 거래 허가. 무슨 거래 허가? 토지 거래 허가. 토지 거래 허가는 특별적 효력 요건이다. 그럼 효력 요건은 이걸 갖춰야 유효. 못 갖추면 뭐, 무효. 그치? 그 다음에, 이거, 여기서 이제 딱 나오면서 효력에서는, 그래서 무조건 대리권 존재, 사망, 조건, 기한, 다시 뭐, 조건, 기한 하면 무슨 역? 효력.
토지거래의 허가도 뭐 효력. 토지거래의 허가 나오면 여기서 또 비슷한 거 있잖아.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효력하고 아무 관계 없다. 효력 어쩌고 저쩌고 한데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들어있으면 무조건 OXX 그런 거 가지고 된다고. 응? 딱 이게 선생님이 해준 이게 오리지널이다 이게. 또 뭐 가지고 내겠노? 이거 이제 있으면서 문제 풀어야 된다. 막 이게 막 푸는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하거든. 응?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고. 이제 앞부분으로 가면 법률행위 뜻. 그지? 무슨 행위 뜻? 법률행위. 그럼 이제 그까지는, 뭐, 그거는, 근래에는 거의 안 나왔다.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그럼 법률에 우리 법률 관계를 분해하면 몇 파트로 나누노? 세 파트. 사실, 요건, 효과. 그지? 무슨 실? 사실, 요건, 효과. 그지? 하고, 요 무슨 사실, 법률 사실. 이거 나올 가능성 가히 없는데, 법률 요건. 무슨 효과? 법률 효과. 그지? 이제, 하고, 이런 법률행위는 어디에 해당하노? 그렇지. 법률행위는 뭐? 법률요건. 무슨 행위? 법률행위. 법률요건. 하면은 의사표시는 무슨 사실? 법률사실. 그지? 어? 그 다음에 이제 법률효과. 청구권 의무. 청구권. 권리의무 발생하는 거. 법률행위에서 권리의무 발생하는 거. 이건 효과. 그지? 그럼 요거 계약. 그럼 나중에도 여기도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분 계약은 하면 법률행위. 그 다음에 뭐 청약과 승낙은 하면 뭐 승낙은 의사표시로서 무슨 사실, 법률사실 이런 게 이제 돼야 된다. 국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뭐 단독행위. 무슨 행위? 단독행위. 법률행위 안에는 계약 한 개, 두 개, 여러 개. 한 개 무슨 행위, 단독 행위, 두 개 무슨 약, 계약, 그 다음에 여러 개 무슨 행위, 합동 행위, 그지? 이렇게 내잖아요. 그럼 여기서 주로 나는 거는 뭐, 단독 행위가 아니면 무슨 약, 계약 아니면 뭐, 단독 행위, 그지? 근데, 그럼 요 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 계약이지만 단독 행위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게 있잖아. 합의 해제, 주로 나는 게. 무슨 해제? 합의 해제. 해제 계약. 그지? 그 다음에 매매 계약. 요거 세 개 중요하지. 그냥 해지 하면 뭐 단독행위. 그지? 그 다음에 또 단독행위로 잘 내는 게 대리권 수여행위. 대리권 수여행위는 무슨 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고 분류식행위고 대리권 할 때 나오잖아. 그지? 그런 거 이제 가지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요렇게 하고, 그지? 그 다음에 또 법률행위에서 또 뭐 잘 내느냐 하면 요게 법률행위고, 그 다음에 이제 무권리자, 이거 잘 내잖아요. 무슨 권리자? 무권리자. 몇 개 있노? 무권리자 하면 몇 개 있노? 두 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그지? 아, 이게 나오면 이제 알아야지. 무슨 권리자? 무권리자의 뭐? 채권행위. 채권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노? 그렇지. 채권행위는 뭐 채권하면 계약, 하면 약정. 약정하고 난 뒤에 뭐 해야 되노? 이행. 이걸 뭐라고 그러노? 의무부담행위. 그치? 응? 하면은 이거는 뭐? 유효. 요거 잘 낸다. 의무부담행위인 것 하면 뭐 찾아야지, 빨리? 업무 부담행위인 것 하면 뭐 찾아야지? 그렇지, 계약. 업무 부담행위인 것 하면 무슨 약? 계약. 채권행위 하면 무슨 약? 계약. 매매 정력 교환, 매정교 사소임 말지, 그지? 그거 하고 또 요것도 뗄 수 있잖아, 이게. 그 다음에,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지.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지, 그지? 그럼 여기서는 이건 무효인데, 처분행위는 처분권한과
처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상태에서 하면 유효무효 무효. 그럼 여기는 물권 행위는 그냥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그지? 예? 설정에 하는 거. 그럼 요 준물권 행위는 양도 양도 면제. 금방 뭐래노? 채권 양도, 무채권 양도, 채무 면제. 세 개 꼭. 그럼 여기서 나오면은 요거 가지고 낸다. 몇 개? 세 개. 되라. 다시. 그렇지. 그거 가지고 낸다고. 어?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 그다음부터는 국어 하면 되거든. 그리고 뭐 그 여러분 그죠? 자, 이 그 8페이지에 여기 있는 뭐 8페이지에 1번, 2번, 3번 됐습니까? 1번, 2번, 3번 이거는 언제 나왔냐면 옛날에 많이 나왔다. 옛날에 많은데 우리 중개사에서는 근래에 거의 이거 권리 변동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풀어보면은 응? 그러면 자 거기서 뭐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면 되고 자 1번은 한번 봐야 되겠지 그지? 여러분 취득시효 하면 무슨적 취득이고 원시적 취득 원시적 취득은 절대적 취득 그지? 그 다음 상속은 뭐? 포괄승계 단어를 가지고 한다 쭉 읽으면 항상 하는 게 아니고 1번은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취득시효. 그게 원시적이 된데 취득시효 하면 무슨적 취득? 원시적 취득. 2번은 상속. 포괄적 승계. 그러니까 단어를 가지고 해야 된다. 쭉 읽으면 단어가 눈에. 저당권 취득은 설정적 취득. 그지? 그 다음에 5번 주체 변경은 주체는 소유자가 바뀌는 거지. 이전 취득. 무슨 취득? 이전 취득. 그지? 이전 취득이고, 만약에 소멸이면, 무슨적 소멸? 상대적 소멸이지. 매도인을 기준으로. 매도인은 소멸하지만, 누구는 취득하노? 매수인 취득하노? 이거 주체 변경. 이제 취득에서는 이전적 취득이고, 주체 변경, 상대적 소멸. 세 개 같은 말이지. 그지? 구조가. 그래서 이제 틀린 건 몇 번이고? 4번. 그러니까 여러분, 등기법 풀 때도 이렇게 본다. 등기는, 때로는 예를 들면 있잖아요. 그 답은 답이 뭐 많이 틀린 것 한데 답을 닦고 한 개가 있는데 모르겠다. 그럼 네 개는 확실하게 어 맞다. 그럼 한 개는 뭐 했다? 틀렸다. 이렇게 등기는 때로는 그렇게 해서 푸는 것도 있다. 그럼 요거는 이제 1, 2, 4, 5는 확실히 알겠죠. 근데 이제 4번은 잘 모르겠지. 한번 읽어 보면은 그럼 어쨌든 1, 2, 4, 5는 틀렸잖아. 그지? 그럼 4번은 맞는 거지. 물건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손해 배상으로 변한다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나오면은 뭐? 승질, 질. 질적 변경. 그럼 여기는 핵심 단어가 무슨 배상이고? 손해배상이지, 그치? 손해배상은 무슨 변경? 질적 변경. 원래 행위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행위해야 되는데 행위 대신에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치? 이런 거. 그래서 질적 변경은 잘 내는 게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물상대위. 세 개, 그지?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물상대위, 그 다음 뭐, 대물변제.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한다, 그지? 그 다음에 뭐, 2번은 여러분이 해보면 되고, 자, 3번 간다. 몇 번? 3번 가는데, 3번은 원시취득 가끔씩 잘 낸다. 원시취득은, 여러분, 원시취득은 잘 나오는 거, 세 개. 쇼취득, 선의취득, 토지수용. 다시 뭐? 쇼취득, 선의취득, 토지수용. 그 세 개. 하고, 그 다음 처음 취득한 건 뭐? 신축, 매립, 선점, 습득, 별경. 그지? 맞습니까? 예. 네. 자,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거죠. 그러면 기억은 뭐? 쇼취득. 그 다음 뭐? 선점, 습득, 발견. 그지? 기억, 니은.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딱 들으니까 이제 기억, 니은 들어있는 거, 그럼 1, 3, 5잖아, 그지? 그럼 시엇하고 미엄인데, 시엇은 뭐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 그럼 기억은 탈락. 그럼 기억하고 어느 거? 기억, 시엇은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잖아요.
시옷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적 취득이 아니라 뭐 승계적 취득이지, 그지? 이전 취득이지, 그지? 그럼 시옷은 확실하게 탈락하지. 그럼 기억년인데 또 시옷 들어있는 거 너가 3번 탈락이지. 1번, 3번 탈락이잖아, 지금. 그러면 답은 몇 번이고? 5번이지. 그럼 문제 푸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기술이다. 근데 이제 그 5번에서 딱 보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시옷하고 이형하고 조심해야 되지. 시형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이전적 취득이지. 앞 사람을 그를 취득하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형은 핵심 단어가 뭐냐면 채권 취득이다. 매매가 핵심이 아니고 무슨 취득? 채권, 처음 취득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이형은 뭐가 핵심 단어다? 채권 취득. 채권은 처음 취득한 거다. 그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여기는 핵심 단어가 뭐다? 채권. 그치? 그런 거. 금방 문제 풀 때 이렇게 기술. 알겠죠? 그죠? 그러면 기본,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법도 마찬가지다. 공법이든 뭐든 10개 있잖아요. 10개 다 몰라도 된다. 한 7개만 알고 있어도 맞출 수 있다. 금방처럼. 여기 확실하게 아까 원시적 취득 3대 잘 나오는 거. 취득시효, 시효취득 같은 말. 취득시효, 선의취득, 토지수용, 그것을 세 개 볼 건 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취득하는 거는 무슨적 취득이다? 원시적 취득이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4번 가는데, 4번은 기억년 디귿. 기억년 디귿. 무슨 체거? 의체거. 의사의 통지지. 의사의 통지는 각종 체거와 거절. 그래서 요거는 뭐? 의체거. 그 다음에 밑에 세 개는 뭐? 관통성.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답은 몇 번이고? 4번. 그래서 다시 곧 의사의 통지, 여러분, 준법률행위 안에는 의사의 통지, 관영의 통지, 사실행위. 근데 요거는 각종 최고와 각종 거절. 이런 말부터 다. 그래, 의체거. 무슨 체거? 의체거. 선생 오늘 처음 알아서 이러면 심각하다. 그러니까 요 의체거. 관념의 통지는 뭐? 각종 통지와 각종 뭐? 성인. 그래서 요걸 무슨 통성? 관통성. 이 두 개 잘 나오고. 사실행위는 잘 안 나온다. 사실행위는 행위가 있으면 법률 규정에서 효과 발생하는데 여기는 뭐 크게 두 개. 순수 사실행위와 혼합사실행위, 의사가 개입되는 거, 이걸로 혼합사실행위. 요거 만약에 요거 우리 문제집에 있는데, 잘 안 내는데, 화물로, 요 순사. 일제시대에 칼차고. 그러면 순사하면 나쁜 말이, 나쁜 놈이 와야 되나, 좋은 놈이 와야 되나. 그래서 순사가 어떻게, 좋다, 나쁘다. 매주 같다. 매주 같다고. 뭐 같다고? 순사가 뭐? 매주가석. 매장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 습득. 기출문제 한 5년 안에 기출문제 이거 거의 없었다. 그래서 야, 안 논다는 거지. 나오고 이거 두 개만 나오고. 많아도. 그 다음에 혼합사실행위는 혼사. 좋은 거가 나쁜 거가. 좋은 거지. 인간의 3대사가 있잖아요. 생일, 죽고, 결혼기념일. 못 챙겨졌다 죽사발 나잖아요. 여자들은 막 결혼기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남자는 조금 개똥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 그냥 수시로 잊어버리거든. 저 같으면 결혼 언제인지 기억도 없다. 그냥 부산은 잘 넘기고. 순사 매주 가서 혼사 좋은 일에 누가 사부가 선물하고 변했다 이렇게 한다.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선점 물건의 인도 변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이해하고 요 견제의 습득에 의해서 뭐 학자들 사이에 또 약간 이 분류하는 거를 그 다투는 이 의견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 잘 안 나온다고.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다음 페이지 보면 그지? 그럼 다음 페이지에 그 2억 원에 매매하기로 했다. 그지? 그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노? 빨리. 주어, 주어. 주어만 찾으면 된다. 1번 주어는 뭐고? 계약은. 계약은 하면 여기지. 아까 계약은 하면 이거 뭐 스스로 법률 요건이다, 법률 행위다 나와야 되지 않아? 그지? 그럼 딱 계약은 하니까 무슨 요건? 법률 요건이다. 맞지? 2번 의무, 의무. 다시 뭐 의무, 의무. 이건 뭐 법률 효과 이렇게 나온다고. 그 다음에 3번 주어 무슨 표시는? 빨리 요 봐라. 의사표시는 하면 뭐가 와야지? 그렇지. 근데 뭐 의사표시는 하면 사실이나 청약, 승낙이가 와야 되는데 무슨 행위가 오니까? 법률행위는 하니까 OX, X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요거 의체의 관통성. 요것도 법률사실이다. 요건 무슨 사실이다? 법률사실이다. 준법률행위 이야기인 거. 요거는 되겠습니까? 예. 양도하고 통지하는 것은 주어. 항상 이 길게 나왔을 때 잘 모를 때는 주어를 찾아라. 다시 대라. 천일생이 가는 거 어렵고 외롭고 힘들 때 금방 뭐랬나? 뭐를 찾아라. 그렇지. 이상한 거 모르는 거 나왔다 그럴 땐 빨리 주어를 찾아야 된다고. 주어 찾고 뭐 스스로 법과목은 그지. 이상하게 모르는 거 나왔잖아. 빨리 뭘 찾아라. 주어. 주어 해가지고 뭘 찾아라? 스스로. 그럼 여기는 뭐 양도하고 뭐 하는 것은 통지하는 것은 됐습니까? 통지하니까 요거네. 무슨 통성? 관통성. 이건 무슨 사실이다? 법률 사실이다. 그 다음에 잔금을 속히 지불하고 청구하는 것은 이거 독촉하는 거지. 뭐 하는 거고? 독촉하는 거지. 청구하는 것은 하라고 하는 게 이게 최고잖아. 최고. 뭐고? 빨리. 최고지. 최고는 뭐?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고 무슨 사실? 법률 사실이다. 이게 무슨 법률행위 속하는? 준법률행위 속하는 무슨 사실?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6번, 여러분이, 뭐, 6번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6번 막, 6번에서는 여러분이 딱 기억해야 될 거는 1번 한 개만 기억하면 된다. 몇 번? 6번에서는, 자, 6번은 만약에 준법률행위는 하면 무슨적 행위다? 법률적 행위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는 하면 2번 꼭 들어와야, 들어 있어야 되는 게 무슨 규정? 법률 규정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야 된다. 무슨 규정? 법률 규정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 거기서 넘어갑니다. 끝낸다. 그래서 다시 준법률 행위는 하면 무슨 적 행위? 빨리 법률적 행위. 그 다음 또 뭐 법률 규정에서 효과 발생한다. 그거 두 개만 기억하면 된다. 문제 풀 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무슨 체거? 의체거 관통성. 그지? 요거 잘 된다. 요 두 개만 기억하면 된다. 자, 그 다음 7번 갑니다. 7번 순수 사실행위 하면 빨리 뭐 순사 매주가 나와야지. 그지? 무슨 사? 순사 매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요런 매장물 발견은 되는데 선점은 어디고? 뭐 혼합 사실행위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게 뭐 때문에 틀렸노? 선점. 아니 매장물 발견은 순수 사실행위고 무슨 점? 선점. 선점은 뭐 혼합사실행위다. 이건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죠? 이건 뭐 그거 가지고 안 되고. 그 다음에 3번 가는데 3번 그지? 2번은 뭐 여러분 선의악의. 무슨 악의? 선의악의는 이건 관념적 용태다. 이렇게 하는 거 그냥 막
밑에 해놓습니다. 의사적 용태는 의사 이런 말이 붙어 있다. 소유의사, 점유의사. 다시 의사적 용태는 뭐라는 말이 붙어 있다? 의사 이런 말이 들어 있고, 선의악의는 뭐 관념적 용태다. 선의는 뭐 몰랐다, 악의는 뭐 알았다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혼합사실행위는 혼사, 사부, 선물, 변 하니까 맞지 그지? 혼사 하면 뭐 사부, 선물, 변. 그래서 3번 정답 4번. 4번은 여러분 그죠? 그 그냥 성인만 보면은 여기 관념의 통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앞에 그냥 채무의 성인 하면 관념의 통제다. 근데 그게 뭐 시효 완성 후에 하는 거 끊고, 다시 뭐 시효 완성 후에 성인은 이익의 포기. 뭐의 포기? 이익의 포기. 그러면 여러분 그죠? 그 여기서 시효 이익의 포기인데, 시효 이익의 포기는 무슨 방?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상대방 있는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다. 이거 무슨 이익의 포기? 시효 이익의 포기인데, 여러분 시효 이익의 포기는 항상 완성 후에 포기라는 게 있지, 완성 전에는 포기라는 게 없다. 뭐 후에? 완성 후에 포기다. 이것도 가끔씩 잘 나온다. 완성 전에 포기라는 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소멸시효 땡 완성했습니다. 금방 뭐래노? 소멸시효 완성하면 누가 이익이 있노? 아니 소멸시효 완성 채무자. 소멸시효 완성하면 누가 이익이 있노? 채무자지. 소멸시효 완성했다 누구 이익이 있노? 채무자. 안 갚아도 되지. 완성, 그러면 완성 전에는 포기 있다 없다? 와, 갚아야지 의무자로서. 근데 완성됐으면 법적으로 안 갚아도 되는데, 완성 후에 자기가 갚겠다, 그걸 뭐 시효 이익의 포기라고 하네. 이건 무슨 방 있는 단동이 상대방. 그래서 항상 그럼 취득시효는 땡 완성했다 권리 취득하죠. 취득시효에서는 언제 권리를 취득하노? 완성 후에 취득하죠. 완성 후에 취득하죠. 근데 완성 후에 취득했는데 내가 취득 안 하고 주겠다, 그걸 뭐 시효 이익의 포기. 그럼 소멸시효든 취득시효든 시효 이익의 포기 하면 뭐 후에? 완성 후에 포기라는 거 있지. 무슨 전에는? 완성 전에는 채무자, 소멸시효에서는 채무자는 당연히 갚아야 되고, 취득시효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권리 있다 없다? 없지. 그러니까 포기라는 게 없다고. 그래서 그거 잘 나온다. 그래서 요 시효 이익의 포기는 뭐 무슨 방 있는 단독행위인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데, 항상 뭐 후에? 완성 후에 포기라는 게 있고, 뭐 전에는? 완성 전에는 뭐라는 단어 없다? 포기라는 단어 없다. 그거 꼭 기억한다. 그래서 여기는 4번은 뭐 후에? 완성 후에 채무 성인은 됐습니까? 뭐의 포기다? 시효 이익의 포기로서, 뭐의 포기로서? 시효 이익의 포기로서 무슨 방이 있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 본다 하는 거지.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냥 채무 성인 하면 요거다, 요거 관념의 통지다. 근데 완성 후에 이게 채무 성인은 관념의 통지가 아니고 뭐의 포기? 시효 이익의 포기로서 무슨 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하는 거지.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용서의 의사표시는, 요는 준법률행위로서, 요, 감정의 표시 하는 거 뭐, 그냥, 감정의 표시, 용서. 핵심 단어는 무슨 서? 용서. 용서는 뭐, 감정의 표시로서 준법률행위, 그렇게 해놓는다. 여기 건 잘 안 논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나오면은 요거 나오든지, 요 무슨 책을 빨리 의책어 간통서 요것만 기억한다. 사실행위 기억 안 해도 좋다. 그럼 뭐 나는 불안하다 그러면 무슨 행위까지? 사실행위 요거 기억하고, 무슨 뭐 순사, 매주가섭, 혼사, 사부선물 기억하고, 요거 기억한다. 칠판에 있는 거 무슨 이익을 포기?
기어이가 포기는 무슨 방이 있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이고, 그 다음 또 이 포기라는 것은 항상 뭐 후에? 완성 후에 포기고, 완성 전에는? 그렇지. 포기 없다. 꼭 기억한다. 중요하다. 잘 나온다. 그거, 그게 핵심. 그 다음에 또 6번에서는, 아까 6번에서는 뭐, 6번에서는 아까 준법률행위를, 준법률행위 하면 항상 무슨 규정? 법률 규정. 그래서 이걸 무슨적 행위? 법률적 행위. 그래서 법률행위하고 법률적 행위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하는 거 그렇게 기억하면 된다. 그 다음에 5번 나오면은 항상 주어. 5번에서는 뭐? 주어. 5번에서는 뭐? 공부하고 나서 답 찾는 게 아니고 문제 푸는 게 방법, 스킬. 5번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주어. 그래서 법률행위는 나오면 뭐? 법률요건. 계약은 나오면 뭐? 법률행위 또는 법률요건. 의사표시 나오면 뭐? 법률사실 또는 청약승낙 나오면 무슨 표시? 의사표시. 청구권 의무 나오면 뭐? 법률효과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면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 그지? 12페이지 1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1번 그지? 1번, 2번, 2번, 그지? 그럼 2번에는 여러분 틀린 거, 그 아까 3번 있잖아, 그지? 2번에 틀린 거 몇 번? 3번. 주어. 법률행위는 하면 뭐? 법률행위는 하면 뭐? 뭐가 와야 되노? 법률 요건이 와야지. 법률적 행위 나오면 아까 무슨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준법률행위, 그지?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3번, 그지? 나머지 여러분 봐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번에 5번 간다. 오른쪽 맨 위로 가서 주어 뭐는? 뭐는? 계약은 하면 뭐? 청약과 승낙 두 개의 의사표시 합치 성립하는데, 그럼 또 계약은 어디에 속하노? 빨리 뭐? 계약은 하면은 계약은 서로 되면 의사표시를 뭐를? 무슨 표시를? 의사표시를 무슨 사실? 법률 사실. 그지? 그런 거 기억하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계약은 주어는 어디에 끝나냐면 성립하는데 끝났잖아요. 그지? 끝나고, 그 다음에 뭐 서로 대립하는 무슨 표시를? 의사표시를 무슨 사실로? 법률 사실로 한다. 뭐. 그런 거 기억하고. 그죠? 3번 갑니다. 법률 관계가 아니고. 이 앞부분은 스트레스 받는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앞부분 요건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법률관계가 아닌 거 1번 줄친다. 어디? 무상으로 빌려준다. 사용대차. 2번 민법시험을 대신 쳐주고 사례금을 받게 하는 불법행위. 무슨 행위? 불법행위고, 만약에 계약으로 하면 몇 조? 103조. 금전 채무 대신에 컴퓨터, 대물변제. 무슨 변제? 대물변제. 대물변제도 계약이지, 그제? 계약이면서 요물계약. 여러분, 버스 정류에서 만나기로 한 경우는 이건 법률 관계가 아니다. 무슨 관계가 아니다? 법률 관계가 아니고 인간 관계, 그지? 무슨 관계? 인간관계와 법률관계 다르다고. 도덕하고 도덕관계와 법률관계 다르다고. 도덕은 법적인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버스 정류장에 만났다. 바람 맞출 수 있다 없다? 있지. 그죠? 그러면 이제 뭐 죽삼발라. 5번은 무슨 면제? 채무 면제. 무슨 면제? 채무 면제. 채무 면제는 뭐, 무슨 행위고? 단독행위지, 그지? 그 다음에 4번 가는데, 4번도 여러분 거죠. 법률, 자, 1번부터 한번 보는데, 뭐, 이 4번이, 사법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사법시험은. 근데 중개사에서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 좀 없는데, 효과를 발생하기 원인을, 여러분, 효과를 발생하기 위한 원인은 무슨 사실? 법률 사실. 죄송합니다. 효과를 발생하는 원인이 뭐? 법률 요건.
이런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을 무슨 사실? 법률 사실. 그래서 여러분 효과하면 요건이 돼야 효과. 사실만 가지고는 효과 발생 못한다. 되겠습니까? 거기서 국어다. 다시 효과를 발생하는 것 하면 뭐? 법률 요건. 효과를 발생하는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그러. 이런 요건을 구성하는 계기의 사실을 무슨 사실? 법률 사실. 법률행위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데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 발생한다는 점에서 법률 요건과는 뭐한다? 다른 법률 요건과는 뭐? 구별된다. 그냥. 그럼 소비대차로부터 발생한 채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이런 청구에 의하여 변제하는 것은 무슨 행위가 아니다? 법률행위가 아니다. 그럼 여기는 이행을 청구하거나 줄치고 이행을 청구하는 거 이거는 뭐다? 최고지. 뭐? 최고. 이행을 청구하거나 변제. 이런 건 뭐? 준법률행위. 변제도 무슨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그래서 무슨 행위가 아니다? 법률행위가 아니다. 다시 거기에서는 채무 이행의 청구, 이거는 뭐? 최고. 그 다음 변제는 무슨 행위? 사실행위. 로서 무슨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그치?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뭐. 그럼 여러분, 준법률행위 하면 아까 딱 나와야 되는 게 법률 규정하고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그 다음 또 무슨적 행위? 법률적 행위. 그 다음 무슨 체거? 의체거, 관통성, 사실행위. 이런 거 기억하면 된다.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5번은 가는데 5번은 여러분 성립요건. 아까 무슨 요건? 성립요건. 사람, 의사표시,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 그러면 사람, 의사표시, 목적 한 개 중에 빠져있으면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뭐 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으면은 무효라는 말도 쓸 수 없다. 무효는 성립은 하였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하나도 결하게 되면 거기까지 끊고, 그럼 뭐 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으면 뭐라는 말 쓸 수 없다? 무효라는 말을 쓸 수 없다. 무효는 적어도 뭐는 하였지만, 성립은 하였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이야기한다. 그 다음 5번 갑니다. 여러분 의사표시는 나왔죠? 주어 청약 무슨 표시는? 의사표시는 무슨 사실? 법률 사실이지. 그 의사표시 자체가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행위 되려면 뭐 계약은 하면 무슨 행위? 법률행위. 그지? 그렇게.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 아까 요 청약과 승낙은 몇 개? 두 개가 되면 계약이 되면 법률행위고, 단독행위는 아까 단독행위는 여러분 단독행위는 몇 개 의사표시가? 한 개 의사표시가 바로 무슨 행위? 법률행위.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형태가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 과학에서 이야기하면 몇 가? 일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의사표시가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는 핵심 단어는 뭐? 도 있다. 그렇지? 그 다음 위법한 행위로부터는 아무런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거는 법률 효과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무슨 효과? 법률 효과. 그 다음에 단독행위는 조건기한 붙일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계약은 자유다. 그지? 단독행위는 법률 규정. 단독행위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 법률 규정. 단독행위는 단독행위는 법률 규정에서 단독행위로 한다고 돼 있을 때만 단독행위로 한다. 단독행위는 마음대로 창설할 수 있다 하면 뭐 X. 계약은 전형계약뿐만 아니라 비전형계약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6번 처분행위로 볼 수 없는 거. 처분행위가 아닌 거. 처분행위 하면 채권행위. 처분행위 반대는 무슨 행위?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 하면 무슨 예약? 계약 하면 바로 무슨 예약? 매매계약. 대신에 또 뭐 집어넣노? 합의해제, 해제계약. 항상 그 세 개. 여러분 아까 원시적 취득은 쇼취득, 선의취득, 토지수용 그 세 개 기억하는 것처럼 계약하면 나오는 게 아까 무슨 예약? 매매예약, 합의해제, 해제계약. 그거 기억한다.
그 다음 7번 가는데 그지? 근데 여러분 6번에서 3번, 4번은 뭐고? 아까 준물권행위지. 양도, 양도, 면제. 무슨 죄? 양도, 양도, 면제. 아까 채권 양도, 무채권 양도, 채무 면제. 그건 준물권행위. 준물권행위는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다, 그지? 요 칠판 요거 기억해야 된다, 칠판.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7번, 처분행위. 근데, 여러분, 7번에 5번. 여러분, 근데, 요,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있는데, 물권행위는, 여러분, 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건 뭐 해야 되노? 공시. 근데, 요, 아까 준물권행위는, 아까 뭐, 양도, 양도, 면제는 공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치, 그거. 그래서, 7번에 5번은, 모든 처분행위는 공시의 원칙이 적용된다, 공시한다. OX, X. 무슨 물권행위는, 빨리, 준물권행위는, 뭐, 공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치, 그렇게. 그게 핵심이다. 그 다음에 요식행위가 아닌 거. 그래서 여러분이 딱 읽어가지고 수업시간에 했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 문제인데 안에 있는데 수업시간에 제가 해준 거 있잖아요. 어? 제가 해준 게 들어있으면 그거는 아 이런 형태 그 안에서 내용 기억하고 제가 전혀 수업시간에 언급도 안 한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참고로 한번 하고 아 그게 내가 그 답을 맞출 수 있는지 한번 해보고 안에 아는 거 맞춰지면 땡 안 맞춰지도 땡 되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요식행위가 아닌 거 이런 거 요식행위가 아닌 거 요식행위가 아닌 거 어느 거 매매계약이지 무슨 계약? 매매계약은 무슨 요식? 불요식이지 그지? 근데 이건 법인 설립은 등기 그죠? 이 가족행위는 거의 대부분 요식행위 많다 입양유연 그다음에 어 음수표 발행이 특히 요 음수표행위는 요식행위다 하는 거 그거 조심 됐습니까? 예. 자 그럼 갑니다 나왔네 나왔네 단독행위가 아닌 거 바로 답은 몇 번? 1번 무슨 예약? 매매예약 매매예약은 무슨 약? 계약 맞습니까? 예. 그 다음 10번 법률행위 요런 것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법률행위를 모두 고르면 이렇게 했잖아, 그지? 1번은 기억, 동의, 동의는 단독행위지. 다시 법률행위인 것 하면 단독행위와 계약, 합동행위, 합동행위는 사단법인 하나밖에 없지. 다시 법률행위인 것 하면 세 개 찾아야 된다. 무슨 약?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그지? 그럼 동의는 무슨 행위? 단독행위. 니언 조심해야지 무슨 권수여 대리권 수여는 무슨 행위 단독행위 부당이득은 뭐 어 사실행 부당이득은 됐습니까 준법률행위 그다음에 무행위 추인 무슨 행위 단독행위 무슨 행위 단독행위 부당이득은 사건이다. 죄송합니다. 부당이득은 무슨 건? 사건. 부당이득은 무슨 건? 사건. 그 다음에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슨 행위? 단독행위. 그 다음에 거절은 준법률행위. 어체거? 무슨 체거? 의체거? 그 다음에 대리권 수여 표시 이것도 뭐다? 어? 대리권 수여 표시는 요거 통지로 본다. 대리권 수여 표시는 뭐로 본다? 통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 10번 같은 거 요렇게 나오면 어렵다 요런 거. 그지? 그럼 여기서는 다시 기억, 동의, 대리권 수여 여러분 그럼 거기서 여러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 그럼 여기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 것은 니언과 비협이지 대리권 수여는 무슨 행위지만 단독행위지만 대리권 수여 표시는 뭐다 통지 무슨 통성 관통성 준법률행위 그렇게 한다는
그래서 그렇게 한 개씩 한 개씩 추가하는 거지. 문제 할 때 막 답을 맞추는 게 중요 안 하다고. 그 다음 11번 계약이 아닌 거. 뭐가 아닌 거? 계약이 아닌 거. 계약이 아닌 거다 하면 무슨 행위 찾는 거고? 단독행위지. 그지? 그 다음에 거기 수권행위. 대리에서 나오잖아. 대리권. 수권행위는 무슨 행위? 단독행위지. 그 다음에 2번도, 2번은 뭐, 2번도 그 지금은 야리까리하게 설명해 놨는데, 2번도 이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되겠습니까? 예. 2번은 그 뭐 계약과 등기인데 뭐 계약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2번도 뭐 사람에 따라서는 계약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는데 그지? 몇 번으로 간다? 12번. 법률행위의 승립 요건과 관련이 없는 것. 승립 요건과 관련이 없는 것. 여러분, 승립 요건은, 아까 승립 요건은 어느 거? 승립 요건은 여기지. 뭐, 사람, 의사표시, 그 다음 뭐, 목적, 세 개 있으면 되고, 그 다음 뭐, 특별적 승립 요건. 요거는 일반적 승립, 요거는 뭐, 특별적 승립. 왼쪽은 뭐, 승립, 오른쪽은 효력. 그지? 그럼 효력 요건은 무효 취소되는 거, 이런 거. 뭐, 무효 취소되는 거. 이런 거는 무슨 요건? 효력 요건이지. 그래서 4번은 강행법규에 뭐 하지 않아야, 위반하지 않아야, 이건 뭐, 일반적 효력 요건이지. 무슨 요건? 효력 요건, 그지? 무슨 적? 일반적 효력 요건, 그지? 그 다음에 13번 가는데, 그지? 13번. 틀린 것인데, 그죠? 목적. 승립 당시 그 목적을 뭐 확정할 수 없다고 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승립 당시에 확정할 수 없다고 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언제까지 확정 가능하면 됩니까? 이행기까지. 그래서 거기에서 승립 당시의 핵심 단어. 승립 당시에 확정할 수 없다고 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 확정 가능. 그럼 승립 당시에는 확정할 수, 꼭 기억한다. 승립 당시에는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뭐만 정해져 있으면 된다? 기준. 하고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 확정 가능하면 된다.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는 이행이 가능할지라도 그럼 우리 법에서는 가능이냐 불가능이냐 하는 것은 뭐 사회 통념상 이걸 가지고 한다. 무슨 통념상? 사회 통념상.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 하면 뭐 무효.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하면 언제나 무효가 아니고 강행법규는 두 개로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인데 효력규정은 뭐 무효, 단속규정은 뭐 유효. 그 다음 103조는 뭐다? 무효.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 14번 무효 요런 것 가지고 냅니다. 무슨요? 무효. 무효라고 안 쓰고 다르게 고쳐봐라. 문제 고쳐봐라.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뭐가 발생하지 않는 것?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그러면 1번은 일단 효력 발생하죠. 취소할 수 있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일단은 뭐하다? 유효. 중간 생략 등기 일단 뭐하다? 유효. 그 다음 디그 리얼은 뭐? 무효. 명의신탁 약정 무효. 정책적 강행규정 특별법에 의한 거. 그 다음 무슨 거래 허가? 토지 거래 허가 이것도 뭐? 무효. 그래서 효력 발생하지 않는 것은 어느 거? 디그과 리얼. 그 다음에 15번 자, 여러분, 가능이냐, 불가능하냐, 언제를 기준하노? 승립 시. 승립 시에 불가능하면 무슨 적? 원시적. 아니, 그거고, 원시적, 후발적은 언제를 기준하냐면 무슨 시? 승립 시. 됐습니까?
여기는 이제 핵심 단어가 원시적 후발적은 언제를 기록한다? 성립시. 무슨 시? 성립시. 확정 가능은 언제? 이행기. 그지?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거. 그러니까 민법은 막 그 단어를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단어를 가지고 판단을 잘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는 무슨 적? 원시적 후발적은 언제를 기준한다? 성립시. 그래서 원시적, 전부 원시적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쌍방의 책임 없이, 쌍방의 책임 없이 후발적 불능 뭐, 위험부담.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그 저기 그 3번, 4번은 묶어야 되겠지. 그죠? 후발적인데, 책임 없는 하면 뭐, 위험부담. 책임이 있는 하면 무슨 불능? 이행불능. 맞습니까? 예. 일시적, 주관적은 불능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 다음 16번 틀린 것. 딱 보니까 무슨 당시에? 3번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야 된다. OX, X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 확정 가능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 그럼 성립 시에는 방법과 기준. 그치, 그런 거 많이 기억할 필요 없다. 그 딱 문장을 보고 다시 성립 시에는 뭐만 정해져 있으면 된다?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 언제까지 확정 가능? 이행시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나머지, 읽어봐요. 그 문제를 풀면서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천일생처럼 풀어야 된다. 자꾸 뭐 연습해야 된다. 여러분 마음대로 풀면 안 된다. 배운 거 가지고. 자, 그 다음 17번 갑니다. 자, 옳은 것, 옳은 것이 어렵다. 원시적 객관적 불능인 경우로 효력은 계약이 유함으로 인하여. 자, 원시적 불능에서 요 원시적 불능하면 빨리 머릿속에 무슨 체결상의 과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그럼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슨 체결상의 과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그지? 효력으로 인하여 계약이 유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의 한도를 손해배상 문제로 어떻게 한다? 문제가 남는다. 맞죠? 예. 네. 무슨 이익 한도 내에서? 이행 이익 한도 내에서. 무슨 이익? 실내익 손해배상 할 수 있다. 그거 맞는 거 몇 번? 1번. 2번. 2번. 매매는 하면 무조건 뭐? 유효. 됐습니까? 그 다음 성립 요건을 갖추고 특별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여러분 성립 요건 일반적은 갖췄지만, 자, 일반적은 갖췄지만 특별 못 갚았다.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으면 무효라는 말을 쓸 수 없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원시적, 아니,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은 적어도 뭐는 하였지만, 성립은 하였고, 효력 요건 중에 한 개가 빠져 있어가지고, 무슨 요건 중에? 효력 요건 중에 빠져 있어가지고, 뭐다? 무효. 그지? 그래서, 성립 요건, 특별적 성립 못하면, 거기까지 끊고, 그럼 어쨌든 특별 요건 못 갖췄다.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하면 아예 무효라는 말을 쓸 수 없다. 그 다음 4번, 4번 핵심 단어. 그렇지. 모르면 주어. 무슨 등기? 미등기 전매 행위. 이거 뭐고? 중간 생략. 미등기 전매 빨리 무슨 생략? 중간 생략. 다시 미등기 전매 나오면 무슨 생략? 중간 생략. 그런 게 빨리빨리 여러분 연결이 안 되니까 어렵다. 미등기 전매 하면 무슨 생략? 중간 생략. 그대로 뭐다? 유효. 범죄하지 않는데 거로, 그러면 당연히 안 할 걸 돈 받고 안 하거나 공무원이 돈 연결되면 무조건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맞습니까? 예. 20분까지 하고 시작, 그지? 그 다음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거 틀린 거. 그 다음 쭉 읽어보면 되고, 여러분 그죠? 4번으로 가는데 막 쫙 잘 모르겠는데 딱 4번 가니까 무슨 법규?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는 끊고. 그럼 강행법규에는 몇 개가 있노? 두 개. 효력규정과 뭐 단속규정인데 유형을 따지지 않고 무효를 면치 못한다 하니까 OX, X. 잘 모르겠다. 쭉 1번, 2번, 3번 야리까리하다. 막 예를 들면 딱 하는데 몇 번이 딱 있네. 4번 무슨 규정? 강행법규, 강행규정은 유형을 따지지 않고 무효다. 무효를 면치 못한다 하니까 OX, X. 그럴 때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 강행법규에는 몇 개가 있노? 두 개. 그렇지. 그렇게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최대한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면 목적이란 행위자가 법률에 의해서 발생하고자 하는 효과. 자, 목적은 다른 말로 뭐? 효과. 무슨 과? 목적이란 무슨 과? 법률 효과가 핵심이다. 그 다음 목적은 성립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것을 효력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지? 예. 그 다음 성립 당시 일부 불능의 사유는 일부 무효의 법리 또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적용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일부 원시적 불능은 매도인은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그지? 일부 무효의 법리. 그 다음 뭐 5번은 절대로 혼인하지 않겠다,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 절대로 나오면 무조건 이혼 무효, 무효 103조 무효 하는 거. 그지? 그런 거. 그 다음 19번. 자, 문제 바꿔라. 한번 바꿔봐라. 임의 규정이 아닌 거 하거나, 무슨 규정이 아닌 거? 임의 규정이 아닌 거 하거나, 위반하면 무효인 거. 무슨 규정이 아닌 거? 임의 규정이 아닌 거. 위반한 약정하면 무효인 거. 뭐 이런 거. 그게 지금 뭐? 무효. 강행 규정. 그지? 그럼 1, 2, 3, 4는 전부 다 무슨 규정이고? 임의 규정이지. 그걸 반대로 한번 표현해 보라고. 그럼 문제, 무슨 규정이 아닌 거? 임의 규정이 아닌 거. 다른 말로, 위반하면 효력이 없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 그지? 당사자 사이에 다른 특약에도, 당사자 다른 특약 하면은 무효인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이제 그런 개념이 이게 딱 들어있어야 된다. 그럼 어쨌든 1, 2, 3, 4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그럼 거기서 중요한 거는 몇 번이고? 3번이지. 나머지는 계약법이잖아, 세 개. 1번, 2번, 4번은 무슨 규정? 1번, 2번, 4번은 뭐? 계약법. 계약법은 거의 대부분이 임의 규정이다. 계약법에 강행 규정 거의 없다. 1번, 2번, 4번이잖아요. 모르겠으면 1번, 2번, 4번은 무슨 법에 있는 거고? 계약법. 계약법에 있는 건 거의 대부분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럼 주로 거기서 핵심 포인트는 문제 나오고 나면 몇 번을 가지고 잘 내겠네? 3번. 차고 취소 못한다는 거 그대로 뭐다? 유효. 차고 취소할 수 있는데 차고가 있어도 뭐 못한다? 취소 못한다는 약정 그대로 뭐다? 유효. 꼭 기억한다, 거기. 잘 나온다, 그거. 차고가 있어도 뭐, 취소할 수 없다 하는 약정, 그대로 뭐다? 유효. 잘 나온다, 그거. 3번. 몇 번 기억해야 되노? 3번. 그럼 여러분, 총칙에서 임의 규정이 있는 거, 금방 요 차고 취소. 그 의사표시 효력. 무슨 표시 효력? 예를 들면 뭐 도달주의를 자기들끼리 발신주의로 하거나 발신주의 하는 걸 도달주의로 하거나 하는 약정 그대로 뭐다? 유효. 다시 뭐 차고 취소, 의사표시 효력, 대리. 대리는 100% 임의규정. 그 세 개 잘 나온다. 총칙에서 임의규정인 거. 다시 무슨 표시 효력, 의사표시 효력, 그 다음 뭐 차고 취소, 그 다음 뭐 대리. 그거 잘 나온다고. 그 문제 답을 맞추는 게 아니고 선생이 알고 있는 걸 여러분이 그 여기서 이제 습득하는 거지. 여러분 막 답, 여러분 막 답에다가 목숨을 걸거든. 답 두 개다. 그러면 그냥 아 이거 두 개인가 보다. 책이 잘못된 거다. 그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 막 목숨 걸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저 그 에너지만 낭비되고 공부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네 개는 무슨 규정? 임의 규정. 불공정 몇 조? 104조. 요거는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그지? 자, 20번 요거 하고 쉰다. 그럼 집에서 공부해보면은, 집에서 그러니까 한 시간 공부할 때 몇 개 정도, 다음에 이제 요 다 하고 나서, 집에 와서 공부할 때, 요 문제집 풀 때, 문제집을 몇 번?
한 다섯 번 정도 풀면은 시험 합격한다. 볼 때 운전면허 공부하듯이 빨리빨리. 그럼 한 시간에 한 몇 개 볼 수 있겠노? 한 시간에 몇 개 볼 수 있겠냐고. 한 시간에 한 40개, 50개 봐야 된다. 쫙. 그래 안 하면은 시험 떨어진다. 딱 보자마자 탁탁탁 포인트 이런 게. 3 풀었는데 그걸 두 번, 세 번 계속. 문제. 자, 그럼 20번 요구하고 싶습니다. 자, 갑니다. 목적, 적법, 판례 태도가 틀린 거. 1번. 1번, 딱 무슨 생략? 중간 생략, 그대로 뭐다? 유효. 중간 생략을 아까 또 어떻게 표현한 데 있노? 미등기 전매. 딱 나오면, 아, 무슨 생략이구나. 중간. 그렇지. 그 다음에, 근데 무슨 거래 허가에서 토지거래 핵심 단어, 내에서. 조심해야 된다. 낸지 왠지 토지거래 허가 들어있으면 내에서는 무조건 뭐 무효, 외에서 하면 뭐 유효. 주택법 전매 나오면 단속규정 그대로 뭐다? 유효. 그 다음 정권회사 정권가 이건 잘 모르겠다. 그럼 넘어가. 에? 이거는 이제 다른 기출문제에서 나온 거다. 그럼 절대로 4번이 답이 되는 경우는 없다. 몇 번이 답이 되는 경우는 없다? 4번. 그럼 5번 간다. 국유재산의 관리 종사하는 자가, 여러분, 국유재산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절대로 취득 못하고, 자기 이름으로 취득하건, 타인의 이름으로 취득하든, 취득하면은, 타인의 이름으로 취득하면 이건 탈법행위로서 무효. 자기 이름으로는 당연히 취득 못하고, 타인의 이름으로 취득해도 그걸 탈법행위라는 말 쓴다. 금방 뭐래노? 탈법행위. 그럼 자기 이름으로만 취득 못한다 그러면 타인의 이름으로 막 취득하거든. 그래서 타인의 이름으로 취득하는 거 이거는 무슨 행위로서? 탈법행위로서 유효 무효? 무효.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5번. 이렇게 한다. 밑에 해설 잘못됐지, 그지? 해설 유효로 돼 있잖아요. 미스프린트지 뭐. 뭐가 미스프린트고?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 갑니다.